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가요? 사실 무더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?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늘 선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잊지 않으면서 항상 기도로 모든 것들을 아뢰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아까 우리 처음에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주께 가까이 나오면 주의 식탁에는 풍성함이 차려져 있대요. 풍성한 생명,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,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식탁,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. 시간은 유일한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노래하며 더 가까이 온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?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